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하반기 은행 고시 필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반적인 준비 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은행 고시는 크게 경제, 금융, 직무를 평가하는 부분과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 NCS라고 하는 부분, 줄여서 경제금융 파트와 NCS 파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우선 경제금융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기출 유형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 기출 유형들이 각 은행별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디서 나오는지, 그 기출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수 있다면 굉장한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하나씩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기출 유형에 대한 안내는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세부적으로 각 은행별로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겠죠. 기업은행이랑 우리은행이랑 유형도 살짝은 다르고 출제 범위도 다르고 그리고 문제가 출제되는 곳도 다른데 그 부분은 은행별로 그래서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공통 안내를 드리고 은행별 안내를 드리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첫 번째 내용은 은행권 채용 모범 규준안 내용입니다. 채용 규준 내용에 보면 제로 베이스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나와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서류 합격하신 다음에도 서류 나는 문 닫고 들어갔으면 어떡하지? 필기 내가 꼴등으로 통과했으면 면접에 가봤자 아닌가? 아, 그런 거 아니다. 통과하면 다 똑같다. 그러니까 필기만 통과하면 다 똑같고 그다음 면접 1, 2차는 합산이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기를 공부할 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마치 필기에서 점수 높으면 면접에서도 우위를 점한다, 최종 합격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공부의 어떤 난이도나 완벽성을 너무 심도 깊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합격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주변에 보면 테스트, 매경 테스트 열심히 공부하는데 떨어진 스터디원이 있죠. 그분이 그런 분들이 있는 게 이제 너무 완벽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작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은 공부를 안 하고 너무 심도 깊게 준비하다가 시간만 많이 허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기업은행의 커트라인을 제가 1,400분이 2019년도 상반기에 면접에 가셨는데 그 1,400명 중에 200분 가까이를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블로그에 보면 표본조사한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표본조사를 했더니 지역인재의 경우에는 일반직 기준 58점, 59점대 그리고 디지털 직도 58점대, 그리고 일반 수도권 지원자의 경우에는 62점대 커트라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2019년도 상반기로 오면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커트라인이 이 정도고 최고 점수는 몇 점일까요? 제가 조사한 점수 중에 최고 점수가 75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70점대 초반만 돼도 굉장히 잘한 거라고 볼수 있고, 80점이 넘으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NCS 부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버리는 연습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왜 버려야 되는지조차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버리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다. NCS 강의에서. 자, 그래서 채용 규준 제로 베이스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 이 부분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NCS는 문제를 버리는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겠고, 경제금융 분야를 공부하면서는 나올 부분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낮고 넓게 공부해야 돼요. 은행고시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낮고 넓게, 그러니까 난이도는 어느 정도 중간 정도로 공부를 하면서 넓게 공부를 해야지, 난이도를 깊게 공부하면서 완벽하게 한다? 합격에서 멀어지는 길일 수 있죠. 제가 예전에는 과감하게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들을 봐요. 테셋으로 준비가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테셋으로 준비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빠르게 설명드려 볼게요. 은행 고시는 은행마다 출제 유형과 범위가 매우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은 첫 번째 경제 유형, 그다음 두 번째 은행 고시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나눠 볼게요. 첫 번째 경제 유형, 두 번째 경영 유형, 그다음 금융 자격증 유형, 네 번째 금융 상식 유형, 다섯 번째 일반 상식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은행은 이 전체 범위가 다 출제가 되고요. 이것들이 어디서 출제되는지는 다시 세부적으로 은행별 안내를 드릴 때 드린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다음 이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5급은 경제, 경영, 금융 자격증, 금융 상식까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기업은행, 농협은행 6급 수협은 경제, 경영, 금융 상식 분야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미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기업은행 상반기 2019년도에 봤어요? 통과했어요? 그럼 이분이 난 통과했으니까 우리 은행도 통과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시겠죠. 이 부분은 다시 은행별 안내를 드릴 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셋과 매경 테스트로 그래서 준비가 상당 부분 될수 있는 은행은 이쪽이죠. 근데 사실 테셋과 매경 테스트로 요 부분은 충족이 안 되죠. 그리고 테셋과 매경 테스트를 공부한다고 해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제 실물 별도로 읽죠. 이 부분을 준비하려고. 근데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일까요? 경제 신문을 보면 금융 상식에서 무엇을 암기해야 되는지가 여러분이 바로 초심자 입장에서 알수 있나요? 오늘 경제 외경 신문을 열어보시면 그 중에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초심자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테셋 외경 도움 된다. 어디에? 테셋과 외경으로는 이 은행들을 커버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고 기업과 농협, 수협은 준비가 될수 있다. 이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안내돼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서류 및 필기 합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난이도가 기업은행도 점점 높아져서 커트라인이 2019년도에는 60점 초반이라고 아까 이야기 드렸고, 2018년도 하반기에는 60점 후반, 중반대, 그다음 2018년도 상반기에는 70점 초반대였어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은행 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커트라인이 올라가야 정상인데 은행 고시 문제가 그러면서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서 커트라인이 내려가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근데 사실 난이도가 올라가기보다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죠.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별 안내를 드리면서 다시 드리고, 자, 이제 유형에 대한 공통 안내를 드려볼게요. 방금 제가 경제, 경영, 금융, 자격증, 금융 상식, 그다음 일반 상식으로 유형이 나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경제 문제는 이런 거죠. 금리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금리가 뭐죠? 돈의 가격이죠. 돈 가격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금리가 인하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이런 문제를 풀수 있겠죠. 경제 문제는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 문제를 간단하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돈의 가격이라는 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과 기준금리 인하의 원인이 될수 있는 경제 상황으로 적절하게 묶인 것은 어떨 때 금리를 인상하나요? 최근 금리가 인상이 되고 있었는데요. 왜 그랬죠? 가계, 부동산 가계 부채가 심해졌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그 급등의 이유가 은행에서 대출 많이 받아서 다 부동산 투자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한국은행이 이런저런 점을 감안해서 금리를 인상한 거죠. 돈 빌리는 가격을 비싸게.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부동산 가격이 조금 주춤하고 있죠. 요즘 뉴스 보면. 그래서 역전세난 깡통 전세 문제가 2019년도 상반기 기업은행에서 나오기도 한 거죠. 우선 그 부분은 이 금융 상식에 대한 거니까 이야기를 뒤로 미루고 금리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그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옷 가격, 식료품 가격 이런 것들 그리고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을 때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정확하게는 한국은행이 어떻게 해야 되죠? 금리를 인상해야 그 폭등하고 있는 물가를 진정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이 부분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나오든 식료품 가격으로 나오든 부동산 가격으로 나오든 변형이 돼도 푸실 수가 있겠죠. 경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변형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해 경제는 이해 위주 사고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암기가 아니라 이해 위주. 반대로 경영 부분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기출 범위 내에 있는 내용들만 빠르게 정리를 하시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강좌 역시 경영 부분에 대한 강좌는 전체 그 은행들의 경영 출제 범위 내에서 그 범위에 대한 강의만 정확하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 자격증. 금융 부분은 암기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경제는 예를 들면 수요 공급 법칙 같은 게 이론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자연 법칙이죠.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없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수 있는 자연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금리 문제도 여러분들이 제가 짧게 이야기 드렸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풀으셔야 된다는 걸 이해를 하셨고요. 금융 자격증은 근데 예를 들면 그 은행 금융고시에서는 증권사도 마찬가지예요. 금융 상품을 팔죠. 원래 증권사만 금융 상품을 팔았는데 이제 은행도 그걸 증권이나 펀드 상품, 기타 카드 상품을 대행 판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금융 상품들은 근데 누가 만든 거죠? 은행들에서 금융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금융 문제들 중에 금융 자격증 유형의 문제들 중에 금융 상품 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 금융 상품들은 사람이 만든 거죠. 예를 들면 ETF라는 상품, ISA라는 상품은 수요와 공급 법칙과는 다르게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원래의 펀드는 사고 파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상장 지수 펀드는 마치 펀드인데도 증권처럼 여러분 증권사의 HTS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거 어머니나 아버지가 하는 거 지켜보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경제 동아리 혹은 모의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직접 해보셨을 거고요. 이런 마치 증권 상품처럼 상장 지수 펀드는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증권 상품처럼 거래를 하게 한 펀드예요. 펀드인데 증권처럼 거래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건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돼요. 약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펀드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되는 게 아니라 F로 끝나니까 당연히 펀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가 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런 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필요할 순 있지만 암기해야 돼요. 사람이 만든 건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서 풀겠어요. 그쵸? 그래서 금융자격증 유형은 문제가 변형돼봤자 거기서 거기고 일정 부분 답으로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틀리기 쉽겠죠? F로 끝나니까 펀드. 펀드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된다. 공부 안 했으면 그냥 틀리겠죠. 그래서 금융자격증 유형은 암기 위주로 접근을 하고 문제와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자, 금융 상식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신문을 많이 보시는데 신문보다 더 은행별로 꼼꼼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드린 대로 은행별로 안내를 드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건 금융 용어 역시 공부를 하실 때 예를 들면 CDS 프리미엄, CDS 신용부도 스와프 이 개념을 가지고 다음 용어가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르라 해서 1번 CDS, 2번 뭐 DTI, 3번 DSR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고를 수 있도록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금융 용어들은.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도 중요하겠지만 이건 읽어보면서 그냥 암기를 하셔야겠죠. 문제를 많이 풀어볼 분야가 있고요.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도 되는 분야가 있는데 금융 용어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외우면 됩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출 및 기출 예상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으니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세요. 제 강의를 듣지 않는 분들이라도 어떤 뭐 용어집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세요. 문제를 많이 풀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 상식과 관련해서는요. 금융 용어와 관련해서는요. 자, 일반 상식, 4차 산업혁명 관련 용어. 와 관련해서는 자 신한은행에서도 이 부분이 출제가 되는데 사실 금융과 관련된 예를 들면 P2P 내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기출 문제인데 신한은행은 일반 상식까지 안 나와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완벽한 일반 상식이라고 할수 있는 문화라던가 사회 문화 경제 이외에 한국사, 스포츠 이런 완전한 일반 상식은 우리은행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과 관련해서 개별 안내를 드리면서 이 부분은 별도 안내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은행을 준비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려면 기출 문제를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 부분에 대한 내용을 90%를 넘어서 거의 100% 수준으로 제공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이걸 이해를 왜 하기를 바라냐면 이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을 추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부분을 먼저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기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지역 인재로 지원하시면 좀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단순한 카더라가 아니라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탑뱅커에서 안내를 드리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기업은행의 경우에 컨라인이 3점 정도 지역에 따라서 4점 정도, 3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신이 조금 없다면 지역 인재로 지원을 할수 있다면 지역 인재로 지원을 하라. 그게 뭐 우리 은행이든 기업 은행이든 기타 은행이든 지역 인재로 지원하는 경우는 컨라인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 그렇게 하시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한은행 RS나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과 같은 텔러 직군의 경우도요. 준비의 범위가 그렇게 다르지는 않아요. 다만 난이도가 달라요. 경제에서 계산 문제가 안 나온다거나 금융에서 계산 문제가 안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다른 거지 범위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 경영 부분은 안 나오겠죠.
상당 부분 경영 부분은 출제가 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경제 부분이 낮은 난이도로 출제가 많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분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기본 개념부터 실전 계산 문제까지 함께 안내를 드리니까 강의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교환은 강의를 들어가셔서 마이페이지에 접속하신 이후에 학습하기 부분에서 강의를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강의가 시작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 자료실에 보면 PDF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교환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PDF 파일을 통해서 제공하는 이유는요. 은행 고시의 특성상 금융상식, 아까 이야기 드린 네 번째 유형인 금융상식이 절대 출판물로 따라갈 수 없어요. 기업은행은 최신 이슈된 용어들이 나온다는 거 시험을 보신 분들이라면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 내용이 출판물로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6개월 이내에 최신 이슈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데 출판물은 기본적으로 출판을 하기 시작해서 나오기까지 6개월 가까이 걸려요. 그리고 그 책이 완전히 다 판매가 될 때까지는 내용을 업데이트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더라도 PDF로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합격이 목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은 감수해달라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의고사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최근에는 온라인 면접 등도 많이 진행하시게 되실 텐데 그런 온라인 인성 검사나 기타 온라인 면접 혹은 실전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여기 시험 부분에 들어오시면 다음과 같이 모의고사를 응시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검사, NCS, 그 다음 경제, 경영, 금융, 상식 분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응시를 하시면서 자기의 시간 관리 연습이나 실전 테스트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니 시험 부분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응시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먼저 은행별 경제금융의 범위를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은행별 경제금융의 난이도를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별로 경제금융 분야의 난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은행은 금융 자격증 유형은 출제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 문제도 적고 그래서 난이도가 범위가 적다 보니까 준비하시기가 어렵지 않아요. 어디서 나오는지만 알면요. 그 다음 우리 은행은 전부 다 나오니까 난이도가 당연히 준비하기가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겠죠? 금융자격증 문제까지 다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직군별로도 금융자격증 유형의 그 난이도가 다르고 범위도 달라요. 직군별로. 예를 들면 리스크 자금, 기업금융 WM 막 나뉘잖아요. 우리 은행은. 근데 직렬별로 지원 부문별로도 문제가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기가 어렵죠. 신한은행은 우리 은행보다는 조금 쉬워요. 상식 부분도 범위가 일반 상식이라고는 하지만 금융과 관련된 디지털 이슈 관련 용어들이 대부분이어서 일반 상식 완벽한 한국사 체육 이런 문화 등의 일반 상식은 없고 은행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경험해 보셨을 법한 금융 상식에 가까운 디지털 이슈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경제, 금융, 상식 분야로 나누어서 각 은행별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 드릴 수가 있고 농협 은행의 경우에는 6급과 5급이 조금 다른데 6급의 경우에는 금융 자격증 3번 유형이 출제가 안 되는데 5급에서는 출제가 또 돼요. 그러다 보니까 6급과 5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NCS의 유형은 같지만 경제 금융 부분의 범위는 금융 자격증이 있고 없고 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은행은
아까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신한은행과 상당히 범위가 비슷하고요. 난이도는 오히려 신한은행보다 조금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NCS 부분은 별도로 이제 따로 NCS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중에는 아시겠지만 시중 문제집 중에 특정 출판사의 문제를 굉장히 비슷하게 한 세네 문제 정도를 출제를 해서 언론의 질타를 받았었어요. 그 출판사는 어딘지는 제가 따로 여기서는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추가로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제가 아래쪽 국민은행 쪽에 귀퉁이에 적어 놓은 해당 문제집을 사서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똑같이 안 내겠죠. 바보도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출판사의 문제가 NCS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은행의 유형과 비슷하기 때문에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제가 제일 안 좋은 출판사도 같이 적어놔 드릴게요. 영상으로 이야기 드리는 건좀 그렇고요. 매경 한경이 도움이 되나 비효율적이라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고, 출판사나 어떤 특정 업체들의 경우에는 사실 금융 은행 고시의 유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을 팔아야 하다 보니까 유형도 제대로 모르면서, 예를 들면 NCS 기업은행의 NCS 유형도 제대로 모르면서 적성 검사 유형을 갖다가 넣어놓고 출판물을 판다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 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해하시고 추가적으로 책을 구매하실 때도 제대로 은행에 맞게 그 유형과 범위 제대로 파악하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매경 한경으로 준비했다 이런 것도 댓글 공작일 수 있어요. 뭐 이건 제 생각이지만 사실 어느 정도 근거는 있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매경 한경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 은행을 매경으로만 준비한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매경과 한경을 공부하시는 것은 좋으나 이외에 공부해야 될 부분이 추가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혹은 매경 한경이 도움이 더 많이 되는 은행은 어디고 도움이 덜 되는 은행은 어딘지, 이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하셔도 공부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농협은행 5급의 경우에는 경제금융 필기시험 외에 논술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논술 부분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5급 경제금융 부분의 18년도 문제는 탑뱅커의 강좌로 90% 이상 대비가 가능했습니다. 자,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금융상식의 출제 패턴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공매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낸다고 할때 다른 은행들은 공매도의 설명을 써놓고 공매도 1번 뭐 DTI 2번 공매도 이런 식으로 보기에 공매도가 있다면,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공매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공매도의 내용을 적어 놓기 때문에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상식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 출제 패턴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 단순 용어만 묻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안내해 드린 그 금융 용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아래 내용들을 공부하는 게 기업은행 가실 때는 조금 더 내용 부분까지도 공부를 하셔야 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별 은행에 대한 안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행의 경우에는요, 우선 단답형이 18년도에는 있었는데 하반기엔 없었습니다. 지금 19년도 바로 우리 은행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합격자분들은 매년 다음과 같은 합격자 안내를 받으시게 돼요. 거기에 보면 시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험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일반직군이냐, 그러니까 개인금융, 기업금융, 지역인재, 글로벌 부분이냐, 아니면 기타 나머지 부분이냐로 나누어서 또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반이 나누어져 있죠. 지원 부분 아래. 자, 왼쪽에 18년도 하반기 합격자가 받았던 안내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험 범위가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조금 뭉뚱그려서 나와 있죠.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WM, IT, 디지털, IB, 리스크 자금 부분의 직무 역량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직무 역량 부분에 대해서 뭘 공부해야 되느냐? 왼쪽 보시면 지원 부문별로 뭘 공부해야 되는지 나오죠? 이 부분을 공부하시면 되세요. 이 부분, 리스크 자금, IB, 디지털, 그러니까 금융공학, 수리통계, 기타, 이 정보보안, 기타 등등의 내용들의 경우에는 탑앵커의 강좌로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금융, NCS 부분만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하실 때는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수강 신청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해당 지원 부분이시라면 왼쪽 부분을 참고하셔서 직무 역량 부분은 구체적인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은행이 18년도 상반기까지는 적성 검사 유형으로 NCS가 아닌 적성 검사 유형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많아서 이제 NCS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을 준비하시면서도 NCS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NCS의 패턴이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은 조금 지문이 굉장히 긴 패턴이라면 우리 은행과 신한은행은 지문이 조금 짧으실 거예요. 그리고 상당 부분 그 수리 부분을 풀 때도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도표를 통해서 수리 문제도 평가를 한다면 우리 은행이나 신한은행에는 일반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수열이나 혹은 원가 계산 등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농협은행만큼 의사소통도 지문의 길이가 길지 않고 조금 짧으실 거고 수리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일반 사기업을 경험하신 분들이 접해보셨을 유형들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PSAT 유형에 가까운 기업은행이나 농협은행과는 조금 다를 수 있고 오히려 시간은 조금 더 모자라실 수 있는데 문제 하나하나는 길이가 짧다 보니까 조금은 더 쉽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은행과 신한은행 경우에는 이제 직무별 채용을 하면서 면접도 신한은행 경우에는 직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 면접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논술과 비슷한 과정이 면접 과정에 있죠. 이렇게 지원 부문별로 채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은행과 신한은행은 상당 부분 전공자분들에게 조금은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특히 일반직이나 지역인재 부분 말고요. 기타 오른쪽 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비전공자들이 접근하기는 서류는 몰라도 필기 부분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은행은 가장 광범위한 상식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받으신 대로 시사 상식 일반 내용의 범위가 인문학이나 역사, 그 다음 문화, 스포츠 등등의 내용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자, 18년도의 경우에는 월드컵이라던가 평창올림픽 혹은 정현 선수의 테니스 관련 이슈들이 언론에 많이 출제가 됐었, 출, 어, 대두가 됐었죠. 그래서 그 관련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 이슈된 내용들 중에 인문학이나 역사, 문화, 스포츠, IT 관련 부분들을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무책임하죠? 제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뭘 공부하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까.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요. IT와 디지털, 그리고 시사 상식 부분은 뭘 보면 되시냐면요. 제가 아래 링크 걸어 놓은 이 부분에 들어가셔서 이 부분을 공부해 보세요. 제가 마지막 기출 용어에 우리은행의 시사 상식 스포츠 문화 내용들 다 넣어 놨죠. 그 기출 문제들을 보시고 그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 포스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상당 부분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에서는 한국사나 체육 부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상품을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면접에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공부하시는 데에도 아래 링크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이나 신한은행 RS 직군을 준비하시는 경우에 제가 범위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이야기 드렸죠. 난이도가 조금은 낮을 수 있으나 범위는 비슷하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강의를 수강하게 되시면 경영 부분과 기업 금융 부분은 후순위로 공부를 하시면 되세요. 혹은 안 봐도 되세요. 그래도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시거나 아니면 개인금융 서비스나 신한은행 RS 직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후순위로 공부하시거나 공부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시간에 아래 링크 부분을 공부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네, 이제 신한은행 필기 시험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의 필기 시험은 다음과 같은 시간과 문항으로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다음 경제금융, 경제, 경영, 금융 자격증, 그다음 금융 상식 부분이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시간표에 보면 금융 관련 시사 상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금융 자격증 유형과 금융 상식이 포함이 된 거고 그리고 경제 지식 평가라고 나와 있는 아랫부분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경영 파트의 문제도 출제가 되고요. 경영 문제가 한세 문제 정도, 재무 관리 문제가 한두 문제, 회계 개념 문제가 한두 문제 출제가 되실 거예요. 나머지가 경제 문제로 출제가 되시고요. 그래서 경제라고만 나와 있다고 경제 부분만 공부해서는 다 맞출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RS직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좀 출제가 덜 되실 거고요. 그래서 경제 금융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는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 경제 난이도가 평이하기 때문에 전공자와 비전공자 간의 점수 차가 사실 어느 정도 공부하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은행을 준비하실 때는 테셋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매경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간에 뭘 공부해야 된다고요? 상식 부분을 공부해야 된다고요. 금융 상식.
오히려 18년도의 경우에도 최근 디지털 관련 용어들을 묻는 문제에서 점수 차이가 컸어요. 공부한 사람은 맞추고 공부 안한 사람은 못 맞추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파트에 나온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부분의 배점이 크기 때문에 경제 문항은 함부로 스킵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경제 부분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 했죠? 난이도가 평이해요. 그래서 나올 부분만 제대로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넓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나올 부분만 확실하게 공부를 해서 배점이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맞추셔야 된다. 함부로 스킵해서는 안 된다. NCS 부분은 타인과 달리 인적성 스타일의 문제가 상당수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유형은 따로 NCS 강좌의 교환에 넣어두었으니까 그 신한은행 NCS 문제 스타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은행에 대한 안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과 다른 점은 이제 총 100문항을 여러분들이 시험을 진행하게 되시는데 한 번에 진행하실 거예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이 있고 나눠서 진행을 하죠. 국민은행도 그렇고요. 뭐 은행별로 바뀔 수는 있지만 기업은행은 전통적으로 계속 정해진 시간 내에 직무 능력과 직업 기초 능력을 한 번에 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은행과 관련해서도 꿀팁을 드려볼게요. 먼저 기본적인 이야기. 18년도 상반기 커트라인 73점, 18년도 하반기 65점, 19년 상반기 62점. 지역 인재의 경우에는 19년 상반기 58.9점, 디지털 직군의 경우에는 58점. 커트라인이 매우 낮다. 잘 버리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잘 버리고 풀수 있는 것만 제대로 맞춰도 사실 이 60점이라는 점수는 여러분이 40점이나 틀려도 된다는 거니까 맞출 수 있는 것만 다 풀고 제대로 풀고 나와도 어느 정도 합격권에 근접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근데 너무나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실전에 연습이 안돼 있으면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뭘 버려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넣어드린 거, 실전 모의고사 정해진 시간 안에 푸시면서 버리는 연습하셔야 돼요. 특히 NCS 분야는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을 잘 풀고 못 푸는지 감안을 하신 다음에 잘 푸는 유형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경제 부분은 웬만하면 사실은 제가 안내드린 범위 내에서 공부하시면 다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다 맞추실 수 있게 되냐면요. 아래 또 링크 걸어놓은 부분 있죠? 저 아래 링크 걸어놓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타행에 비해서 경제신문 반영률이 높기는 한데 그 경제신문을 보시는 것보다는 아래 링크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두 개의 링크, 다른 링크예요. 다른 링크, 두 개의 이 링크들 보시고, 그 다음에 신문을 봐도 그때 보세요. 후순위로.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드린 기출 용어 파일과 함께 보시면, 여기에서 대부분 출제가 됐다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전공자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금융 난이도가 금융자격증은 없고요. 경제 부분의 난이도는 낮고요. 그리고 상식은 탯셋을 공부하고 매경 테스트를 공부해도 풀수 없는 문제들이 상당수가 출제가 되는데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비전공자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보고 맞추면 전공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테셋을 공부하고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기업은행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요. 네, 그 다음 국민은행에 대한 안내와 하나은행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의 경제금융 부분의 난이도는 조금 낮은 편이에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의 RSG나 우리은행의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 수준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보다 경제금융 난이도가 조금 더 낮은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으실 거고, 이제 기업은행을 시험을 만약에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기업은행보다는 높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부분의 난이도는 비슷한데 금융 자격증 유형이 기업은행은 없는데 국민은행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국민은행은 기업은행에 비해서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금융 자격증 부분에서도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타이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난이도냐면, 은행 텔러 자격증보다 조금 어려운 수준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행 텔러 자격증 수준으로 대부분 출제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금융 자격증 공부를 조금만 해보신 분이면 어느 정도는 푸실 수 있는 유형들이 대부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추가적으로 공부한다면 어떤 책이 좋은지 안내해 드리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영상으로는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여기 아래쪽에 써두었으니까 이 책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강의와 교환 이외에 추가적으로 공부한다면 이 책을 풀어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또 가장 도움이 안 되는 출판사 책은 그 옆에 함께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은행의 유형과 범위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찍어내요.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내가 사본 책과 다른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실 겁니다. 엔시스도 다른 은행들보다는 조금 쉬운 편이어서 엔시스가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국민은행이 전반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요. 비전공자들에게 상당히 서류 부분도 그렇고 필기 부분도 그렇고 유리한 은행입니다. 면접 과정도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직무, 적합도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면접의 문제들 자체가 신한은행보다 비전공자가 접근하기 쉽다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행별로 제가 필기만 기출 문제를 전체 다 분석한 것이 아니라 면접 또한 다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채용 과정에 있어서 국민은행은 비전공자에게 유리한 은행입니다. 하나은행 역시 괜찮은 은행이에요. 하나은행은 금융 자격증은 고급 자격증들을 반영을 가산점을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취득하는 펀드 등의 자격증으로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고 그다음 토익에 대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을 준비하시면서 토익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지원하시면 서류에서 합격률이 높은 은행이에요. 그런 분들이 서류를 쉽게 합격하다 보니까 필기에 가는 사람들 자체의 경제나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타행에 비해서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겠죠? 토익 점수 높은 사람이 가지 경제금융 오래 공부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서류 반영 요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류 반영 요소를 정확히 아시고 싶으면
탑뱅커의 블로그 자가진단 은행별 입행 자가진단 포스팅을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은행은 비전공자가 혹은 다른 사기업이나 공기업을 준비하시던 분이 토익 점수 갖고 있었던 분이 지원하셔서 서류 합격하셔서 필기 가시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통과가 타행보다 쉬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시험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토익을 잘하는 사람인지 경제금융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상당 부분 뚫기가 쉬워요. 상대평가니까요. 그래서 비전공자에게 유리한 은행으로 국민하나은행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은행도 추천드릴 수 있는데 기업은행은 대신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부분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링크 걸어드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은행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 하나은행은 또 아직까지 NCS가 아니라 인적성 검사 18년도 하반기에 NCS가 아니라 인적성 검사 비슷한 범주와 추론 이런 새말금고 혹은 과거의 우리은행 18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졌던 유형으로 필기시험 그 NCS를 대체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은행에 가시면서는 NCS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은행의 적성검사 유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언어추론, 범주와 모형맞추기 등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런 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은행도 이런 유형으로 진행을 하다가 18년도 상반기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18년도 하반기부터는 NCS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신한 아니 하나은행 역시 문제가 생겼었고 18년도 하반기. 그래서 이번 19년도의 경우에 이번에도 이 유형으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우리은행처럼 힘들었기 때문에 NCS로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은행의 유형들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신한은행은 신한은행의 유형에 맞추어서 하나은행은 하나은행의 유형에 맞추어서 NCS 부분에 따로 편성을 해두었으니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NCS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S 여러분이 경제금융 부분만큼이나 어려워하시는 분야인데요. NCS의 범위에 있어서 은행별로 차이가 있어서 각 은행별 NCS 시험 범위부터 잡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은행의 경우가 가장 시험 범위가 넓어요. 똑같은 NCS 시험을 보는데 기업은행은 의사소통부터 수리 문제 해결 조직위의 자원관리 정보 능력 모든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 국민우리는 조직이해까지, 신한은행은 문제해결까지, 수협농협은 의사소통부터 문제해결까지는 같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 정보능력 관련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NCS, 똑같은 NCS 직업 기초 능력을 평가하는데, 시험 범위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실 때, 각 은행별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게 한눈에 들어오시겠죠. 자, 특히 정보 능력 이야기부터 하고 가면 기업은행, 그 다음 수협, 농협은 공통적으로 정보 능력 관련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엑셀의 기초적인 함수 문제를 계속 묻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강을 하시면서 NCS 부분에서는 그 정리해놓은 내용들을 꼼꼼히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018년 하반기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정보 능력 부분은 다시 한번 파일을 열어서 수강을 그 교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래요. 자, 그다음 NCS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로 이제 넘어갈게요. 세부 은행별 시험 범위의 차이는 보았으니 전반적인 안내로 들어가 보면 자,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NCS에서 가장 문제되는 점이죠. 시험 보고 나오면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는데, 문제가 어렵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시간만 있었으면 더풀수 있었는데, 더 맞출 수 있었는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시간이 왜 부족할까요?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시간이 부족하게 만든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제가 말장난을 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이 시험을 볼때 경제금융 부분은 사실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NCS는 기업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만약에 의사소통 능력이다. 그럼 의사소통 잘하는 사람은 빨리 풀어서 빨리 많이 풀고 많이 맞추고, 그리고 못 푸는 사람은 아예 풀지조차 못해서 그렇게 변별력을 줄 수가 있어야 은행 입장에서 사람을 거르기가 쉽겠죠? 만약에 특정 점수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고 하면, 동점자가 너무 많으면, 이게 필기 시험을 보는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부족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고, 아까 이야기 드린 엑셀 함수의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은 암기를 하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풀어내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언어, 수리, 문제 해결 능력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시험이 부족, 그 시간이 부족하게 되어 있는 시험이다 보니 여러분이 그냥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준비에 들어가시자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럼, 아니, 어떻게 해야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그걸 이야기해봐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몇 가지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세부적인 강의는 개별 파트에서 살펴보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려보면, 자, 엑셀 함수 이런 건 암기로 풀수 있는 거니까 연습을 해가시면 시간을 단축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 후반부에, 기업은행의 경우에 보면 이런 엑셀 함수 문제가 후반부에 나와요. 그런데 전반부에 언어, 수리 붙잡고 있다가 그 표에 있는 내용 다 계산하고 있다가 이 암기로 풀수 있는 내용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때 전반적으로 유형을 파악하시고 은행별로 내가 잘 푸는 유형부터 풀어내시면 좋겠어요. 가령 기업은행이에요. 그럼 엑셀 함수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에 갔어요. 그럼 그 부분부터 빠르게 풀고, 그 다음 앞으로 와서 언어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만약에 국어국문학과에서 언어가 강하다. 그럼 언어부터 풀어야 되겠고, 내가 수학과에서 수학이 강하다. 그럼 수리 부분부터 풀어야겠죠. 이렇게 유형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빠르게 풀수 있고 정답률이 높은 부분부터 풀고, 시간이 모자라면 모자란 건 그냥 남기거나 찍을 수밖에 없다. 이걸 염두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유형을 파악해서 내가 잘하는 유형부터 접근하자. 첫 번째, 시간 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 너무 일반적이지만 세부적인 강의가 아니라 접근 방식을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 부족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은행권의 NCS에서는 상당 부분 경제금융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기사 자체가 금리나 물가와 관련된 기사라거나 아니면 퇴직금 관련 지문이라거나 수리 문제를 내주는데, 그 수리의 계산 문제가 퇴직금 관련 그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낸다거나 아니면 단리복리의 문제들을 출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경제금융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금융 파트에 공부를 하시는 것 자체가 단순히 그 경제금융 파트 부분만 아니라 NCS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리복리를 경제금융 부분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그게 기업은행에서는 NCS 수리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제금융에 대한 공부하는 게그 자체가 NCS에 대한 시간 단축 효과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처형통장이라는 상품을 내어주고 그 상품 설명서를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문제 해결 능력 혹은 수리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 여러분이 경제금융에 대한 이해, 개념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NCS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이야기 드렸죠? 단리 복리 문제들이 기업은행에서 NCS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 상식, 경제 금융, 그다음 NCS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 이번엔 마지막으로 인성 검사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인성 검사는 2회가 시행이 되었는데, 한 번은 경제 금융 시험과 함께 시험지를 주고, 인성 검사 문제지를 주고, 그다음 이제 함께 시험을 오프라인에서 봤고요. 그다음 이 시험이 치러진 이후에, 이 인성 검사가 그러니까 필기 시험과 같이 한번 치러진 이후에 본인이 컴퓨터로 온라인에서 또한 번의 인성 검사를 진행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총 2회의 인성 검사를 진행을 했다. 자, 이 2회를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뢰성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는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이런 사람이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선발하면,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할 확률이 높겠죠. 은행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잘못된 일을 덮을 위험이 크고, 그러면 은행에 부실이 날 만한 사건들을 미리 보고 안할 여지가 크고, 그게 나중에 은행에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행에 있어서 진정성, 신뢰, 이런 게 인재상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검사에서 그 부분들을 캐치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인성검사를 두 번이나 우리 은행이 상반기에 했다고요. 이번에 몇 번이나 할지 모르겠지만, 역시 신뢰, 진정성이 중요하다라는 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기준으로 출제됐던 유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1번, 계획한 일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포기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1번에서 5번까지 내가 어떤지, 매우 그런지, 매우 아닌지를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유형이에요. 자, 이런 유형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입사 시험들을 치러 보신 경우에는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이야기 드린 일관성이 없어서 문제가 생겨요. 첫 페이지에 만약에 나는 정해진 규칙과 질서를 엄격히 지키고 있다 라고 나오면 그렇다고 답변을 하고, 뒤쪽에서 나는 필요한 경우 규칙과 질서를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나오면, 질문지가 나오면 또 그렇다고 답변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둘다 그렇다고 답변했으면 엄격히 규칙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일관되지 않죠. 그럼 그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죠. 이렇게 신뢰성, 응답의 신뢰도 자체를 이 시험의 그 구조에서 캐치를 하게, 파악을 하게, 평가가 되게 해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뢰성 판단을 하는 그 질문들에서 여러분들이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할 수가 있겠느냐? 만약에 이게 온라인에서까지 이루어지면 두번 시험을 보면 답변이 달라지는 경우가 더 많겠죠? 앞장, 뒷장에서는 그래도 5분 내외 간격으로 문제를 보게 될 텐데, 온라인에서 보게 되는 건 전혀 다른 시간이잖아요. 며칠 있다가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관성 있게 계속 일주일 후에도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시려면 사례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가령 방금 전에 살펴본 이런 질문지의 경우에는 규칙과 질서, 본인이 규칙과 질서 이야기를 할때 하나의 사례를 떠올리는 게 좋아요. 가령 나는 규칙과 질서 이야기가 나오면 횡단보도를 어긴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면 나는 횡단보도
무단횡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있는데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를 이제 규칙과 질서의 사례로 생각을 해보면 무단횡단을 한 적이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규칙과 질서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럼 엄격히 지키고 있다? 저는 무단횡단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격히 지키고 있지 않죠. 그러면 이거는 아니요. 다음, 나는 필요한 경우 규칙과 질서를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쵸? 나는 규칙과 질서를 어느 정도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왜냐면 무단횡단 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례를 떠올리면서 체크하시면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획한 일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포기하는 경우는 없다. 계획한 일이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 포기하기도 한다.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했던 그 사례들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서울대에 가려는 계획을 했었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포기했을 수 있죠. 그럼 포기한 경우가 있는 거죠. 계획한 일, 서울대에 가려고 계획했던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 포기하기도 한다. 그런 거죠.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접근해보면 인성검사에서 신뢰도 테스트에 보다 높은 신뢰도를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다.